유탄 탄두로 추정되는 파편이 장성 한 가정집의 지붕을 뚫고 문에 박힌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언제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동구청 자원순환센터 공사 현장과 맞붙은 주택들의 벽면과 바닥 곳곳에 심한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밝혔는데 동구청은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은 TV쇼와의 대담에서 남북 화해를 일군 김대중 전 대통령과 동서 화해를 시켰던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새로운 인물과 콘텐츠로 진보를 재구성해서 민주당의 미상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광주 지역 초등학교에 입학한 난민 학생은 모두 70여 명으로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 지원은 부족해 해당 학교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장성의 한 마을에 포탄이 떨어지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포탄의 탄두로 추정되는 파편이 주택 지붕을 뚫고 문에 박힌 채 발견됐는데 인근 육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온 걸로 추정됩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날카로운 물체가 뚫고 들어온 듯 지붕에는 구멍이 생겼습니다. 지붕 밑에 있는 현관문은 성인 남성의 손이 다 들어갈 정도로 깊게 파였습니다. 지붕 3리트를 뚫고 여기 철문을 이렇게 뚫은 상황이에요. 반대편에 보면 나선형이 문에가 선명 자국이 있어요. 지붕을 뚫고 현관문에 박힌 건 포탄의 탄두로 추정되는 포탄 파편이었습니다. 지붕을 뚫고 들어온 포탄이 철문에 박히면서 이렇게 철문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지난 12일 오전 8시 반쯤 장성의 한 마을에서 집을 잠시 비웠던 마을 주민이 자신의 집 현관문에 박혀있는 포탄 탄두를 발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과 지자체는 길이 23.5cm, 지름 2.4cm인 포탄 탄두를 회수해 갔습니다. 포탄 탄두가 발견된 마을로부터 1km 떨어진 담양의 육군부대 전차포 사격장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탄이 발견되기 하루 전 이 사격장에서 포탄 사격 훈련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그 인근에 있는 사격장인데 저희 기계화 그 사격장인데 그 훈련은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 어떻게 날아가는 걸까 어떤 차이가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4월에도 담양의 군 사격장에서 1km 떨어진 한 골프장에서 캐디가 총알에 맞는 사고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포탄 사격으로 인한 사고가 또다시 발생하자 주민들은 언제 인명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 동구청이 낙후한 구도심에 자원순환마을을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자원순환센터를 짓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주택 외벽 곳곳에 금이 깎고 손이 들어갈 만큼 틈이 벌어져 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과 벽에 타일들이 깨져 있습니다. 광주 동구에 자원순환센터를 짓는 공사 현장에 인접한 주택들인데 기존 건물 철거 과정에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쿵쿵 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난리가 난 거예요. 다 금이 갔어요. 뭐 어떤 집은 위에까지 다 금이 가지고 곧 쓰러지지 않냐는 두려움이 겹쳤죠. 근데 일기예보에 이제 태풍이 오니 큰 비가 오니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저희들이. 기존 주택과 건물 철거 현장 사이의 폭을 측정해 보니 40cm 남짓. 가장 오래된 주택은 지어진 지 50년이나 돼 충격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주택들이 공사 현장과 맞닿아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 없이 동구청은 무작정 철거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특히 지난 2020년 환경부 공모에 선정된 해당 사업이 낙후 구도심에서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 동구청은 빠른 시일 내 안전진단 업체를 선정해 향후 위험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동구청은 주민 피해 보상에 대해 철거 용역 업체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6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시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816명, 전남에서 855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671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나흘째 네 자릿수의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같은 기간 장성의 한 군부대에선 모두 6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달 28일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강훈식 의원을 스튜디오에서 이현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당대표 경선 출마 선언을 하셨는데요. 일단 출마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결정적 계기는 저의 출마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 6.1 지방선거를 보고 판단한 것입니다. 우리 당이 대통령 선거에 패배했지만 사실 지방선거에 저도 판세가 좀 불리해지자 충남 도당위원장으로서 충남 선거를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좀 쉽지 않았습니다. 뭐 성비 문제가 터지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라도 지켜보자 이렇게 갔더니 제 지역구만 예를 들면 지난 대통령 선거에는 저희 지역구에서는 승리했었는데 네. 이번 지방선거는 패배했습니다. 이게 지역의 일꾼들한테 잘해라 잘해라 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중앙의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지 않으면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다시 눈길을 주지 않겠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출마하게 됐습니다. 출마를 하시면서 진보의 재구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남북을 화해시켰던 BJ처럼, 동서를 화해시켰던 노무현처럼 이제 세대와 남녀를 극복하고 화해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는 것이라고 보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를 재구성해서 새로운 내용,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또 이제 97의 대표 주자이기도 하시잖아요. 이 97 세대와 86 세대 어떤 뭐 시대 정신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네. 우리 80년대 선배들은 독재와 반독재, 민주와 반민주 구도에서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던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누구도 이준석과 윤석열 대통령을 독재의 후예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구도를 가져야 됩니다. 거의 소위 말하는 97 세대라는 사람들은 다양한 경로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예. 이미 97세대부터는 삶의 방향들이 다양한 가치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처럼 민주와 반민주의 하나의 깃발이 아니라 내 삶을 챙기는, 내 지역의 변화를 챙기는 정치인들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14년 전에 자민련 텃밭에 도전해서 두 번 낙천낙선하고 그리고 나서 어렵게 초선 재선의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한 시대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양성을 담보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호남에 오셨으니까 우리 호남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25년 전에 DJP 연합으로 우리는 역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를 했습니다. 20년 전에는 부산 사람 노무현을 호남이 완전히 뒷받침해줘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서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저 과거에 JP가 DJ를 밀었던 것처럼 충청 출신 강훈식이 민주당의 새로운 활력과 바람을 일으키고 싶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82%의 투표율을 보였지만 이번 지방선거에 37%밖에 투표하지 않은 광주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다 헤아리겠습니까? 하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민주당이 새롭게 변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모두가 공감하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적어도 새로운 활력과 새로운 변화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광주시민과 하고 싶고 호남과 같이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 강훈식 의원님이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찰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기명 여수시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여수경찰서는 6.1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여수시장 1차 경선 결과를 왜곡해 카드뉴스를 만들어 SNS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한 혐의로 정기명 여수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고 시청 감사실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습니다. 순천경찰서는 인터넷 신문 A 기자의 기사를 조작이라고 주장하고 대량의 문자를 발송하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노관규 순천시장에 대해 조사에 들어갔으며 최근 고소인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광주 고려인마을로 들어온 피난민은 300여 명에 달합니다. 전쟁의 아픔도 잠시 어른아이 모두 낯선 땅에 적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떨까요? 고우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실 맨 앞자리에 앉아 수업을 듣는 알비나. 전쟁을 피해 엄마와 이모 손을 잡고 조지아, 독일, 프랑스를 거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수줍음이 많고 말수가 적지만 반 친구들이 먼저 다가와준 덕분에 벌써 친한 친구도 생겼습니다. Ну, в нашем классе плохие мальчики. Они здесь в классе, а здесь в классе они так не делают. 알비나의 사촌 동생 올렉산드리아는 입학 일주일 만에 한국말이 부쩍 늘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을 사귀기엔 아직 서툴러 고민입니다. В украинской школе есть люди, которые Ну, там по-русскому замовляют, а здесь я не понимаю. Здесь есть русские, но я...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주 고려인마을 인근 초등학교에 입학한 피난민은 모두 70여 명. 전쟁이 길어지면서 학교를 찾는 아이들이 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아직 부족합니다. 교육도 대한민국 적응도 학교에서 바로 재학생들과 한국 선생님하고 해야 되니까 거기서 오는 이제 그 이렇게 생활지도의 문제 이것도 크고요. 낯선 땅에서 희망을 키우고 있는 우크라이나 아이들. 어엿한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서야 할 때입니다. KBC 고울입니다. 무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 5대가 연이어 추돌하며 교통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무안군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5.5km 지점에서 차량 5대가 추돌해 30분가량 교통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1톤 트럭 한 대와 SUV 3대, 승용차 한 대 등 차량 5대가 목포 방면 도로 1차선에서 잇따라 추돌한 걸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의 경제 고통지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분석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달 광주와 전남의 경제 고통지수는 9.1로 전국 평균인 9.0보다 높았습니다. 특히 전남은 경제 고통지수 집계 기준이 정비된 지난 1999년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광주 또한 지난 2008년 10.1을 기록한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한편 전남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7.1%, 실업률은 2.0%였고 광주는 각각 6.3%, 2.8%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모든 초등학교와 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방학 중 무상급식이 결국 좌초됐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전체 돌봄 학생과 방과 후 유치원생에게 이번 여름방학부터 무상으로 급식을 주려던 기존 계획을 철회하고 방학 중 급식실 운영에 찬성한 초등학교 한 곳과 유치원 10곳에서만 무상급식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돌봄 학생과 유치원생들은 기존처럼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공동으로 도시락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정선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노조는 방학 중 무상급식은 많은 문제점을 동반하고 있었음에도 공약 시행이라는 이유로 일방 통행한 결과라며 독불 장군식 업무 추진과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에 대해 사과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주희 제9대 동신대학교 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4년 동안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주희 신임 동신대 총장은 오늘 취임식을 갖고 학생들이 배움의 즐거움과 대학생활의 즐거움을 느끼고 졸업 후 좋은 직업과 직장을 갖고 행복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가르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7년 동신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로 임명된 이 총장은 학교 교무입학처 부처장, 교학부총장 등과 전남 청소년 미래재단 이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이 총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7월까지 4년 동안입니다.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개동이 탔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 장성군 남면의 방울토마토 재배단지에서 불이 나 비닐하우스 3개동 약 400제곱미터가 소실되는 등 소방서 추산 약 88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관리동인 비닐하우스 출입구 인근 분전반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광주지회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여경협 광주지회는 오늘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창립 23주년을 기념하는 2022 광주여성경제인대회를 열고 모범 여성기업인 포상과 호남권 공공기관과의 상생협력 간담회 등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는 이정한 여경협 회장 등을 비롯해 여성경제인 120여 명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이정선 광주광역시 교육감 등이 참석했습니다.